잠수부 아저씨. 네, 싸는 게 맛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먹어야 한다나. 어? 우와 맛있겠다. 난생 처음 맛보는 성게 맛 어때요? 맛있지? 네, 그쵸. 맛있다. 가마시부터 어마어마한 자연산 궁합에 뽀얀 속살이 탱글탱글한 자연산 굴은 윤기가 자제된 굴? 그래 이렇게 봐요? 자연 바다의 이 중에서도 우유잖아요. 궁녀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주인공이 있었으니 바로바로 전복. 진짜 큰데요? 손바닥만. 이렇게 큰 전복 처음 봤어요. 얼굴 가려져요? 전복 속에 썩 다 가려지진 않네요. 여성을 할 거예요. 이거야 이거 이거. 은하! 오 이제세요. 네. 좋습니다. 누나의 귀여운 애교에 꿈에 그리던 전복까지 맛보게 된 궁녀들. 과연 울릉도 청정바다 누비며 해초먹고 자란 전복 맛은 어떨지. 먼저 은하부터 한 입. 다음엔 또 은하 한 입. 이번에 또 은하 또 한 입. 야, 은이 언니 쓰러진다 쓰러져. 아니 언니 안 들어요? 말을 못해. 전복 북한에도 있는데 먹어본 적은 없어요. 어때요 맛이? 너무 맛있어요. 안 띄워져. 나 은하가 하나라도 남겨서 줄 줄 알았는데 다 먹어요. 어머 다 드셨어요? 언니 너무 맛있어서 내가 언니를 몰라봤어요. 자. 그래도 마지막 하나. 아이씨. 내가 오늘 모듬으로 맛있게 한 사람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 사장님. 깊은 바다에서 자라는 울릉도 자연산 홍합은 크기도 주먹만큼 크고 맛도 두 배라는데 몇 발 넣으면 짬뽕 아니에요? 탱글탱글 아우 먹고 싶다. 저 국물 얼마씩 이번엔 지글지글 고소한 파전부추나 했더니 여기에 두툼한 홍합살 팍팍 넣어주고 전과 홍합의 환상적인 만남 홍합전 완성. 전이 충쳐요. 노릇노릇 고저 침이 절로 넘어갑니다. 아웅. 마지막으로 울릉도 1%의 맛 자연산 해산물까지 마치 용왕님이라도 된 듯 우리 북녀들 울릉도 맛 제대로 보는데. 오 세상에 이렇게 큰 섭조개는 처음 봤어. 섭조개? 그이부터 놀란 울릉도 홍합살에 아 이건 두 개 먹으면 배부르겠는데요? 아니 저게 홍합살인가? 빼놓을 수 없는 와. 홍합 진국도 한 입. 와 우리 은하 제대로 먹을 줄 아는구나. 야. 와 얼큰하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으로 찾아갈 울릉도 1%는 어디? 바다만큼이나 아름다운 곳이 있었으니 바로 울릉도 산으로 고고. 울릉도 최고봉인 성인봉자락에 오늘의 1%가 있다는데 하늘을 찌를 듯한 숲이 맞아주고 맑은 공기에 기분도 날아간다 날아가. 어?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춤인데. 아, 요즘에 인기죠. 전 세계가 난리예요. 야, 연습 많이 하셨나요? 너무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맞잖아. 아름다운 울릉도. 데뷔하셔야겠네요. 울릉 스타일에 완전히 반한 북녀들을 기다리는 험난한 난관이 있었으니. 언니 계단 봐. 아유 북한식 계단. 야. 과연 어떤 1%이기에 헛보다 헛보여? 우와. 우한이 시름을 뚫고 장크하게 쏟아지는 물줄기 3단 폭포. 울릉도의 1% 맛 동네의 폭포입니다. 울릉읍 주민들의 식수원이 되는 곳인데요. 성인봉 원시림에서 올라온 지하수가 폭포를 이룬 울릉도의 보물입니다. 자 우리의 은혜의 은하 동물 그 폭포수 맛부터 보는데 물 좋기로 소문난 울릉도 물맛이 어떻습니까? 진짜 맛이야. 온몸이 짜릿짜릿해지는 것 같아. 머리까지 막 지금 시원해지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 북녀들이 찾아간 곳은 바로 울릉도 대표 항구 저동항.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징어? 오! 멋지다! 드디어 갓 잡아올린 울릉도 오징어가 모습을 드러내고 청정해역에서 자라 오염되지 않은 울릉도 대표 특산품답게 위풍당당! 오징어 한 마리 맛보려나 열혈 일꾼 자처한 북녀들!